자, 서울의 오늘 금요일은 뉴스의 현장을 찾아 심층 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요즘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분위기를 바꾼 벽화 마을이 인기를 끌고 있죠. 예술 마을로 변신한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관광지가 되면서 마을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된 마을 주민들의 말 못할 속사정을 집중 리포트에서 들어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둔 낡은 담벼락이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높은 계단에는 커다란 꽃이, 한 벽면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천사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관광객들. 골목길은 발 디딜 틈 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한국인이 직접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啊，觉得用肉眼看的话，不是特别漂亮，但是用照相机看的话，还是很漂亮的。对，就是我原来以为这里就是一个旅游景点，然后来了以后发现真的有人生活在这里，然后还是挺神奇的。 달동네로 유명했던 이화 벽화 마을은 10년 전약 70명의 예술가들이 낙산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는데요. 마을은 유명해졌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끊이지 않는 관광객 발걸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저기 하부 있는데 거가 우리 집이거든요. 입구 들어가도 못하게. 사람 너무 많아서요? 아이고 말도 못해. 아, 쓰레기 버릇 사서 못 살겠어. 커피 뭐물 마시고 그냥 아무데라도 던져. 여름엔 창문도 편하게 열지 못합니다. 시골라서 못 열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여다봐서 못 열어. 사람이 막 들여다봐. 방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벽화 마을로 유명한 물레동 철공소 골목. 1,300여 개의 기계금속 가공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 역시 관광객은 불청객이나 다름없습니다. 철을 녹이고 쇠를 갈며 한창 근무할 시간인 평일 오후. 한 사진 동호회에서 작업장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빼곡하게 쌓아놓은 철판 위를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공장 안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사전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에 찍지 말라 그러면 철공소 직원들은 초상권 침해가 심하다며 하소연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망신을 한번 당했어. 경제신의 일문에다가 이 작업복을 입고 시커먼 얼굴에다 그걸 내놨어. 그래 완전히 내가 망신을 당했어. 이런 동아리들도 와가지고 내 뒤에서 사진을 찍어. 그러면 내가 좀 성질을 내지 그냥. 단체 관광객이 많은 북촌 한옥마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끊임없이 관광버스가 드나들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들. 화단 안, 담벼락 위에도 먹고버린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엄연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지만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움직이다 보니 소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목 곳곳에 조용히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가끔 그 노인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피켓 조용히 합시다. 그 피켓 들고 서 계시기도 하고 예, 불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돌아가면서 하시나 봐요. 예. 시끄럽죠. 해당 자치구들은 플래카드 추가 설치는 물론 정숙 관광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관광객들로부터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관광을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관광지도 같은 홍보물에도 정숙 관광하고 관련된 문구를 넣어서 정숙 관광 사업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지화된 마을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는 안내가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관광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어떤 그
복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그런 매너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이 우리가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벽화마을은 총 10개. 어둡고 썰렁했던 골목들이 그림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환해지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장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관광지로 이어진다면 마을은 더 이상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닌 관광객들이 찾는 동물원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TBS 홍정입니다. 네, 관광지가 된 마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말 못할 속사정을 취재한 홍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렇게 관광 코스로 벽화마을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서울에서 벽화마을 사업이 지금 약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인기를 끌면서 많은 벽화마을들 생겨나고 있고요. 관광객들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벽화마을이 정말 요즘 인기가 많죠. 예. 벽화 열풍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처음에 벽화마을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마을을 재생시키려고 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즉 주민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네. 또 나아가서 마을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 벽화마을이 좀 어두운 곳이 많잖아요. 네. 이 보기 드문 달동네가 벽화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 좀 신선함을 느끼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보 여행 그런 걷기 코스도 생기게 됐고 네. 관광객들 역시 입소문을 통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이제 보고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벽화가 필요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달동네에는 빈집도 많고 또 이런 곳은 페인트질이 벗겨진 공우도 많거든요. 네. 또 집주인이 있어도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벽화는 그런 면에서 마을의 분위기를 환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마을을 홍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가던 마을에 어떤 벽화로 재생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벽화마을 이렇게 뜨고 있고 또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 또 관광객들한테 또 새로운 것을 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근데 마을이다 보니까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그래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플래카드나 어떤 그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네. 통해서 관광객들이 이런 곳에선 조용히 하거나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관광 가이드의 역할이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금은 행정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조금은 다분히 이제 그 행정이 앞서 나가서 지역에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의 효과가 관광객의 유치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에 반한 어떤 행정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불편으로 와 닿으니까 서로의 의견이라든지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벽화마을 사업이 시작을 할 때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좀 더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벽화마을로 원래 유명했던 통영의 이제 동피랑이 있잖아요. 네. 그곳은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통영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그 주민들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주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도 없고 또 자정 노력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된 이후에도 스스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함께하는 결과가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갈등의 정도도 덜하고 그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도 좀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하나의 좋은 사례로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사례를 드셨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그 벽화 마을에서 비슷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려웠나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문제를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본질적으로 이런 재생사업 추진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불편함이라든지 노후화된 시가지나 마을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철저한 주민 중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든지 지역 활성화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제 예를 든다면 마치 우리가 유럽을 가면 바티칸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될 때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네. 복장도 이제 정갈하게 해야 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는 걸 충분히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마을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집값도 오르면 좋겠지만 네,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들의 본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